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반대로 한 일본은 누적 확진자 수가 한국의 두 배를 넘어섰는데요. 사태 초기부터 소극적 진단 검사로 비판을 받아온 일본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전날 발생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인 795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7,982명으로 한국의 13,938명보다 두 배 많습니다. 일본에서 1일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4월 11일 이후 102일 만입니다. 도쿄 내 누적 확진자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달 들어 1일과 8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도쿄 당국은 지난 15일 경계 수준을 가장 높은 4단계로 올렸지만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과 정반대로 취한 방역 조치를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자와 접촉자를 찾아내 확산을 최소화했지만 일본은 소극적 검사 탓에 뒤늦게 감염자가 급증하며 사태를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일본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감염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여러 경로로 바이러스를 확산시켰고 그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감염 경로와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일각에선 아베 정권이 7월 개막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치적 계산 속에서 방역을 뒷전으로 밀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은 지난 4월 7일 도쿄도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 유흥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확산세가 지속되자 같은 달 16일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사태 선언 이후에도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난 5월, 일본은 전국에 선언한 긴급 사태를 추가 연장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 역행 정책들은 불안감을 키웁니다. 아베 정부는 긴급 사태를 해제하고 22일 관광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고투 트래블은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관광업계를 돕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1조 3,500억 엔의 예산을 들여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8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3일부터 최장 4일간 연휴가 시작되면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지지율 하락 위기를 겪는 아베 정권으로선 경제 악화로 국민의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확산을 감수하고서라도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열두투버였습니다.